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생긴다. 이 사람과 빚을 나누면 복이 갑절로 불어나니 가와 만사성까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말띠 운세를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0년 경호생 말띠는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5월에는요, 세월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실제로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는데요.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연애면 연애, 막힘없이 술술 풀릴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서 나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뒤통수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진년에는 월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월살을 고독살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불안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해질 수 있는데요. 영업을 하거나 인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요. 금전은 자체는 안정적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부가적인 소득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 돈을 넣어놓고 불리는 투자 소득이 아니라 진짜 꽁돈입니다. 돈을 투자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지요. 예를 들면 보상금이나 상속이 있겠는데요. 갑진년에는 인간관계운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유산 때문에 가족, 친척들과 다투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칼갈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이롭겠네요. 이어서 1978년 무오생 말띠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운세는요, 내가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운인데요. 화병이 날 만큼 답답했던 일이 해결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숨구멍이 트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비를 무사히 넘기시면 남은 날은 편안할 겁니다. 좀 더 인내심을 키우시고 감정을 다스리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보면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문서운이 손에 잡힐 듯말듯 하게 됩니다. 특히 무오생 여성분들은요, 이때 들어오는 문서운을 꽉 잡으시면요, 명예가 올라가는 동시에 나의 입지가 확고해집니다. 쉬운 예를 들면 시댁이나 친구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해줄 자산을 쟁취할 기회가 오니까요.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되도록 북쪽 방향은 피하십시오. 북쪽은 대장군 방위이기 때문에 우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재물이나 손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를 하시거나 땅을 매입하실 때도 방향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북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가능한 서남쪽, 북동쪽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두 방향이 길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이 한 단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상승한다는 것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 능력이 성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내가 인정을 받게 될지는 나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겉으로 잘 뽐낸다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신다면 확장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큰 계약을
따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당연히 승진이 가능한 운이고요. 전업주부께서도 명예운에 따라 이 주변에서 받는 평판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주변에 누구를 돕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말띠는 인간관계 운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특히 병호생에 태어난 분들은 애로운 분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 그 중에서도 이 양력 5월은 더욱 옆사람에게 잘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병호생 여러분들, 그만함은 금물입니다. 작은 도움을 받더라도 감사히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또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상대를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시면요, 나를 떠나려던 사람도 나를 다시 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금전운과 명예운도 상승세를 타게 되니까요, 옆 사람을 챙기는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54년 갑오생 말띠는 물고 늘어지십시오. 이 운세로 말할 것 같으면요, 한 우물만 파고 있었는데 마침내 물길이 터지는 운입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을 보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연구나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빛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운은 나에게도 행운이 따르지만 내 옆 사람에게도 빛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중대한 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기운을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5월에 조심하셔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상문살입니다. 이 문상을 가실 때는 물론이고 문병을 다녀오실 때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4월, 5월까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문상을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액땜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재물운은 무난한 편이고 또 내가 도움을 주면 집안에는 경사가 찾아올 수 있으니 가화 만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말디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도 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